경향신문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입니다. 한동훈 당대표 당선 후 첫 SNS 메시지는 팀원 위메프 사태 해결이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팀원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당정이 협력해 강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팀원 위메프 판매의 대금 미정산 사태로 입점 업체 구매자들의 피해와 불편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Q10 구영배 대표를 경영진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원인은 피해 규모 등을 소상히 밝히고 피해 회복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이어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2021년 머지 포인트 사태 때 일정 부분 규제를 강화하고 정보 공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커머스 기업들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소비자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재산 깎아먹기 경쟁, 제각각인 정산과 대금 보관 방식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꼭 해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 글은 지난 23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후 첫 SNS 글이다.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협력해 현안, 정책 현안 해결에 힘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팀원 위메프 사태는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을 한 사람의 판매자가 100만 원 이상 고객에게 결제하지 말라고 모두 비상사태를 알려주었다는 데서 미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이 조직 내에서도 간파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구매자들을 끌어들였다는 것은 더 큰 피해자들을 양산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자 중 한 사람이 마지막 막차 탄 구매자들에게 기뜸을 한 것이 도움이 된 듯합니다. 100만 원을 결제를 하지 말아라 하니까 자기는 불쾌했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시 그 결제를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가 막차 탔던 걸 알고 그 구매자, 그 판매자가 자기 편이 안 들고 소비자 편에 들었다는 것은 참 양심적인 것이죠. 판매자 중 한 사람이 마지막 막차 탄 구매자들에게 기뜸한 것이 도움이 된답니다. 100만 원을 결제를 넣었는데 그것이 펑크가 났는데 자기는 빨리 이거 결제 구매하지 말라고 입금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걸 취소시켰는데 마지막에 그게 거의 다 펑크가 난 걸 알고 한동훈은 첫 사건부터 파헤쳐 해결하려는 의지가 국민들 입장에 매우 든든합니다. 당대표 되면서 첫 사건부터 이렇게 국민을 위한 걸 하잖아요. 뭐 야당 죽이기 여당 죽이기 탄핵이니 이딴 짓 안 하고 정말 필요한 소비자들 국민들을 위한 이런 일을 해야지 국민들이 호감이 가죠. 또 매우 든든해요. 이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가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경향신문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 한동훈 당대표 당선 후 첫 SNS 메시지는 팀원 워메프 사태 해결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